강원도 지역 의회들의 국내 연수 실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해외 연수가 어려워지자 많은 의회에서 제주도 등으로 국내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견학하는 건 좋은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담은 연수 보고서는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 김상훈 기자입니다. 제주도 관광지의 지역 특성화 사업 성공 사례를 비교하고 견학하겠다며 이달 초 이호태우 해변과 우도, 성산일출봉, 아랫대 뮤지엄 등을 둘러본 양국은 의원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효림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양구에 온 선수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뭘지를 고민했고, 박기남 의원은 관광지에서 양구 지역 농산물 홍보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를, 조돈준 의원은 제주도 감귤커피처럼 양구에 접목할 먹거리를 개발해야겠다고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의정 자료를 살펴봐도 이런 내용을 담은 연수 보고서는 없습니다. 비슷한 기간 제주도에 다녀온 화천과 강릉, 태백, 고성군 등 6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수 보고서는 따로 없고요. 그 관련 사진 같은 거 필요하시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법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명시된 내용 없습니다. 네. 해외 연수는 출장 전 심사를 거치고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산을 들여 관광지를 벤치마킹하는 국내 연수는 그런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국내 연수 보고서나 일정을 볼수 없어 연수 활동이 깜깜이로 운영되는 겁니다. 국내 연수에도 약간 좀 꼼수성이라든가 여지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뭐 사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외 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역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정작 주민들 모르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